그래서 끼는 게 이렇게 절반씩 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반반 여기가 10cm라는 거지. 그죠? 10cm다. 그럼 ABC는 이 정밀면체 부피를 구하시고, 그럼 10cm면 여기는 몇이니? 뭐 곱하면 10이 돼요? 여기에 루트 2를 곱하면 10이 되죠? 그럼 여기는 뭐 5루트 2 정도 돼 있고, 절반이 5루트니까 한 변의 길이는 10루트 2다. 그럼 10루트 2의 3승. 이것이 정밀면체 부피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2번. 밑면의 관절염 길이가 높이 2분의 1 원뿔에 이 평면을 원뿔에 밑면과 평면을 끼운다. 밑면 관절염의 길이가 높이의 절반인 원뿔. 요 관절염 여기가 높이. 그럼 원뿔의 이 평면을 원뿔의 밑면과 평면을 끼울 때.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원뿔이 있다고 쳐. 이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끼는 형태는요, 이거 평면을 이렇게 끼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끼우듯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그 원뿔의 입장에서 요만큼이 10, 요만큼도 10, 요만큼도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 밑면과 평행하게 하는데 원뿔의 높이의 2분의 1에서 원뿔의 옆면과 맞는다라고 했지. 원뿔의 높이의 절반에서 원뿔의 이 절반, 높이의 절반에서 원뿔의 옆면과 맞는다. 뭔 말이지? 높이가 2분의 1에서 원뿔의 옆면과 만난다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원뿔을 세로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나 힘이 센가 봐. 맨날 불어먹어. 관절의 길이가 높이 2분의 1 원뿔이니까 얘랑 얘는 같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평면을 원뿔의 밑면과 평면의 옆에서 이렇게 끼우면 원뿔의 밑면과 평면을 끼운다는 건데. 평행을 끼우면 이렇게 끼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끼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나 보다. 그럼 옆으로 평면, 그러니까 밑면과 평행하게 끼운다는 건 위에서 이렇게 끼운다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럼 얘는 위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럼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원뿔이 이렇게 있어. 원뿔이 크게 이렇게 있는 거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이렇게 끼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실제 끼워진 상태인 거야. 그치? 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요. 그러면 얘는 뭐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 여기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다. 카드를 계산해. 그러니까 10이니까요. 10대 5대, 여기 몇이니? 5루트 3. 3이죠? 그럼 5루트 3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10 곱하기 R 3개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10 지우고, 3분의 5 루트 3이 R이네. 얘가 3분의 5 루트 3이야. 근데 길이가
지금 절 2분의 1, 2대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여긴 두 배겠다. 그래서 3분의 10√3이 되겠네. 분포를 부피는 어떻게 그래? 얘의 제곱 하이 얘의 제곱이니까 3분의 10 100 3분의 100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20 루트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분포 부피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27분의 200 루트 3 그렇구나. 아닐 수도 있고. 맞나? 나도 가지. 끝이야? 이 문제가? 3장 쓰고 좀 풀면 되겠다. 이거 하이레벨 풀지도 않아?